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제스 용어 자체는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의 약어이고요. 에이젝스, 아작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젝스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기술이고요. 에이젝스를 말할 때 딱 한 가지 기술을 꼭 꼬집어서 이게 에이젝스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 때 페이지를 전환하지 않고 화면을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걸 에이젝스라고 말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에이젝스는 X플랫폼 에이젝스 버전입니다. 편의상 에이젝스 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젝스 버전은 기본 에이젝스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젝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재로드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그때그때 주고받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감소할 테고요. 더불어서 트래픽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 설치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UX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런타임에서 만든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런타임과 같은 인터페이스, 같은 기능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이거를 에이젝스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고 해서 에이젝스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안 괜찮아요. 그러면 가시게요, 그냥?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면은 에이젝스 프레임 구성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젝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밑바탕에는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이젝스 코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에이젝스 코어 부분은 다양한 브라우저들의 상호 호환성, 즉 크로스 브라우징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여기 에이젝스 코어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윗부분에는 UI 컴포넌트들의 코어 부분을 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런타임에서 제공하고 있는 CSS의 기능들을 에이젝스에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CSS 매니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뭐 그리드나 버튼, 뭐 에디트 이런 UI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런타임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바인더, 뭐 데이터 매니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표자분께서 한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내용도 많고요. 그림도 좀 어렵습니다. 뭐 설계하시는 네. 분들이야 맨 그런 그림 좋아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수준에서는 시스템 구성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해서는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에이젝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에이젝스 특징에다가 UX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런타임에서 사용한 소스를 컴파일 과정만 통해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앱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AJAX 쪽에 관심이 있어서 또 발표도 하라 그래서 이제 AJAX를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포털 같은데 포털에 검색을 해봤더니 심지어 뭐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덜란드 프로축구 구단 아약스 뭐 포함해서 총 3억 4,700만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AJAX는 이미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굉장히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안에 좀 고수분들이 존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는 이유 혹은 X플랫폼, AJAX만의 차별화된 기능 뭐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아, 네. 차별성이요. 네, 그거는 개발 생산성과 개발 편의성과 개발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JAX 기술을 이용을 해서 AJAX를 만드시려고 하면은 사실 알아야 되는 기반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을 사실 아실 필요 없이 런타임만 알고 있다면 UX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그냥 위직하게 개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발하시고 난 다음에는 AJAX 컴파일러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AJAX 서비스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AJAX하고 타이트하게 연동되는 UX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개발이 좀 편리하실 테고요. 개발이 편리하면 그만큼 개발 생산성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UX 스튜디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 발표자분께서 보여준 그 개발 툴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UX 스튜디오를 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하는 게 편해진다. 뭐 개발 생산성이 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좀 풀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AJAX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요. 교육을 받고 나서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날코딩한 소스만 뭐 수십 페이지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개발 툴이 없다고 해서 개발할 수 없다 뭐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AJAX 버전하고 타이트하게 연동되는 그 UX 스튜디오를 통하면 사실 위직한 방법으로는 화면에 그 날코딩이 많은 화면 부분은 드래그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고 어차피 작업을 해야 하는 로직 부분만 고민해서 작업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말로만 떠들었죠. 지금 뭐 쉽게 된다 한번 나왔고 또 시작할 때 쉽게 됩니다 하고 지금 또 쉽게 된다 네. 나왔는데 쉽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시연하셨던 그 툴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툴은 UX 스튜디오라는 툴이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 여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AJAX 컴파일하는 AJAX로 변환되는 데 필요한 버튼들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컴파일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그 작업하신 프로젝트 내용이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물론 서버는 미리 이제 노트북에는 서버를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컴파일하는 과정이 사실은 복잡하기도 하고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되지는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것까지 우리 바라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컴파일 하는 동안에 지금 잠깐 프로젝트 컴파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방금 다 됐네요. 아까 보여주셨던 화면 중에서 조금 복잡한 화면이 AJAX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콤보를 보시면 현재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 리스트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Y브라우저 많이 아시니까 파이어폭스하고 크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폭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파이어폭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보였던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새 크롬은 클라우딩 서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싱 클라이언트 기반 브라우저로 많이 쓰이는 브라우저죠. 물론 빠르네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 체크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한번 없앴다가 실제로 진짜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수정을 하게 되면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지금 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를 해서 체크박스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브라우저. 어떻게 쓰지? 파이어폭스에서도 눌러서 체크박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컴파일 버튼 누르니까 쉽게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웹 프로젝트에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웹 표준이다, 뭐 크로스 브라우징이다 이런 고객사 요청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옵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내주거나 이런 상황이죠. 곧 나올 겁니다. 이런 고객사 요건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뭐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좀 전에 봤던 개발자 인터뷰 동영상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본사에서는 고 버전의 브라우저를 쓰고 지방에서는 저 버전의 브라우저를 쓰고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하나의 화면 프로젝트 작업을 했는데 화면을 만들었는데 본사에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화면들이 지방에만 가면 에러가 나고 안 되더라. 질문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들이 있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파이어폭스, 뭐 크롬, 오페라, 사파리 버전도 많고 이런 브라우저들에서도 이질감 없이 이런 기능들이 표현이 되나요? 네, 웹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종류만 해도 뭐 IE만 해도 6, 7, 8, 9 뭐 이렇게 있고요. 크롬이니 사파리니 오페라니 뭐 파이어폭스니 굉장히 많죠. 패딩이 있다고 했을 때 위드 하이트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한다든지 뭐 투명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벤트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고 통신은 어떻게 껴야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로만 해서는 좀 알아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테스트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에는 그라데이션이 먹혀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을 먹히기 위해서 각각의 브라우저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E 같은 경우는 Prog ID DX Image Transform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하고요.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모즈 리니어 그라디언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크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브라우저별로 여기서 보면 브라우저별로 정확한 스펙을 알지 않으면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AJAX 버전에서는 UX 스튜디오를 통해서 런타임 버전의 스펙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AJAX 프레임워크에서 브라우저별로 알아서 변환을 해줍니다. 다양한 브라우저들에 대한 스펙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브라우저들에 대한 스펙 숙지하지 마시고 전부 숙지하지 마시고 런타임 스펙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상호 호환성에 관련된 문제는 X 플랫폼이 고민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 AJAX에서도 물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통합해서입니다.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X 플랫폼 런타임 버전은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X 플랫폼 AJAX 버전은 다운로드를 안 해도 되고 화면을 봤더니 런타임이나 AJAX나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프로젝트에 다 설치가 필요 없는 이런 AJAX 프로젝트, X 플랫폼 AJAX 버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실 법하고요. 예리하게 들으신 분들은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AJAX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기능에 대한 얘기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성능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혹시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저 지금 제 대본 보기도 정신없습니다. 네. 네, 런타임은 우리가 자체 엔진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성능과 기능 사실 모두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JAX는 좀 다르죠. AJAX는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AJAX 버전에서 아무리 튜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브라우저별 자체 성능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동작하는 것들이 어떤 다른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좀 느리게 동작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용량 서비스를 한다거나 빠른 응답 속도를 요하는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사실 런타임 버전을 쓰시는 게 맞고요.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고 웹의 일반적인 기능과 성능을 요하는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는 AJAX를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이 길어지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습니다. X 플랫폼 AJAX 버전도 천상 웹 브라우저 위에서 구동이 되니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실 때
웹 브라우저 이제 버전이라든가 성능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를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요즘 사용자들은 첫 시간에 말씀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환경도 가능하나요? 지금 얘기했던 좀 전에 보였던 그 화면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물론 모바일에 AJAX 버전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AJAX를 선호하는 이유가 한 번의 개발로 PC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디바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업에서 쓰고 있는 그 다양한 브라우저들에 대한 화면 사이즈 그런 것들을 고려한 멀티레이어 매니저 요거가 9.2에서 나왔는데요. 요 기능 사실 AJAX 기능에서도 반영됩니다. 잠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장비는 갤럭시 S2 장비이고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웹페이지에다가 이미 주소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전에 아까 보셨던 투자 상품 로드맵 화면 화면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화면을 전환해서 실제 멀티레이어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가로, 세로 이렇게 전환할 때마다 MLM이 먹혀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기기에 이제 화면이 올라가니까 이런 또 인터뷰 내용이 또 생각이 납니다. 첫 시간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 중에 모바일 제품은 이벤트 처리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PC하고 다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벤트 부분들도.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툴에서 어떤 처리해주는 기능들이 있나요? 네, 모바일 개발 사실 크로스 브라우징 못지않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의 터치 환경에서 터치 환경과 PC의 마우스 환경 사실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많이 쓰이는 사파리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 PC에서 사파리 환경에서 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모바일의 사파리에서 잘 돌아간다. 이거 사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PT 보여주시면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AJAX 버전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쓰는 이 정전식과 강압식의 터치 방식과 PC 환경의 마우스 이 환경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일된 스펙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의 터치, PC 환경의 마우스 모두 온 클릭에다가 구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모바일을 위한 코딩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레이아웃 매니저의 기능 사실 이거는 PC 환경보다는 모바일 환경에서 더 유용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별로 만들어 놓은 사이즈를 자동으로 가로, 세로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변환해 주기 때문이죠. 아까 시연 때도 잠깐 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인터넷 시대는 다양한 이런 기기들에서 업무를 보는 환경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제 폰에 AJAX 화면이 올라간다. AJAX 그러면 웹의 기술이죠. 그리고 요즘 웹 얘기를 하게 되면 빠지지 않은 녀석이 있습니다. HTML5. X플랫폼 AJAX의 이제 제품 스펙을 보면요. HTML5 스펙과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HTML5 스펙과 X플랫폼 AJAX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인가요? 아, 네. HTML5는 사실 2008년부터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요. 2014년에 확정된다, 2020년에 확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HTML5 스펙이 들어오면서 사실 예전에 웹에서 할 수 없었던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죠. HTML5 스펙은 웹 브라우저에서 기능을 계속해서 늘어줘야, 웹 브라우저에서 계속 기능을 추가해줘야 되는 기능이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HTML5 스펙을 수용하면 AJAX 버전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AJAX는 HTML5의 기본 프레임워크 위에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TML5가 계속 발전하고 웹 브라우저가 그걸 계속 수용한다면 AJAX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이고 더 진보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AJAX하고 HTML5 경쟁 관계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AJAX에서 HTML을 지원하는 방식도요.
런타임과 같은 스펙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HTML5의 뭐 소켓과 같은 기능은 지금 현재 런타임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소켓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폰에 AJAX 화면을 올리는 거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 있죠. 카메라를 찍어야 되거나 뭐 문자를 받아야 되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 기능들. 이런 기능들은 개발자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브라우저에는 분명히 그런 스펙들은 확실히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AJAX의 문제점을 사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 버전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만에 정확하게 한번 짚었는데 답변 안 하고 도망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제 말씀하신 X 플랫폼 하이브리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강소영 팀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